살 게임은 시즌 원제에서 동물의 왕국 스피드 게임. 어? 아, 동물의 왕국 스피드 게임이 뭐지? 이거 전소발이하고 미주가 잘했던 거 있잖아. 아, 강아지. 냥냥냥. 냥냥. 맞아, 맞아. 제발 쉬운 거. 양, 매. 아, 매로 해, 매. 매. 어! 아, 전소민이 저거 잘했어. 나는 난 그냥 동물의 언어를 써. 동물의 언어를 써. 난 솔직히 말하면 나 그냥 짐승이야. 해봐. 염소. 아, 염소. 염소가 뭐야? 맨맨 아니야, 맨맨. 아, 맨맨맨맨맨. 준비. 시작. 수수하고 커피, 누룽지가 들어간 거예요. 커피, 누룽지도 약간 쓴맛이 있어요. 쓴맛으로 습을 제거해주고 이 싱거운 맛도 저희 몸에 이제 수분이 자연스럽게 땀이나 이걸 배출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수함의 끝판왕일 것 같아요. 네. 어, 내가 좋아하는 맛인 거예요. 어, 차 맛있다. 솔직히 난 잘 모르겠고 우리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맛. 에어컨 틀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커피 들어. 아, 기분이 되게 좋아져. 누룽지 들어갔다는 게 뭔가 좋아.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녹화 끝날 때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눈치를 약간 눈치를 와. 와. 야, 이거 또 대장하고 고춧잎이고요. 네, 게장어의 뼈는 칼로 칼집을 내서 뼈를 절단했습니다. 네, 게장어 껍질은 껍질째 드실 수 있도록 살짝 구웠고요. 게장어가 약간 달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단맛을 먹으면은 몸에 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고춧잎이 습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아우 너무 맛있네. 고추님이랑 같이 먹어. 와. 고무향이 나. 고무향이 나고. 토치로 살짝 한 거야. 토치향이 나는 것 같아. 나는. 맛이 너무 좋아. 맛이 너무 좋아. 고추 잎사구랑 먹으니까 이게 쌉싸름함으로 싹 감싸면서 더 담백하게 느껴지는 거 알아? 회가? 야 근데 이거 기가 막히네. 나 근데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네. 뭐요? 아 형 갖다 주셨던 그 한 분한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선생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이게 뭐예요? 새우래. 향수? 향수가 뭐가 문제예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향수를 안 뿌린다고. 아 그래? 야 이거 많은 게 신기하다. 향수를. 오빠 어떤 냄새였어? 어떤 향수? 잠깐 살짝 딱 하는데 향수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아니 서빙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어 또 팔랑팔랑. 어 팔랑팔랑.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면 그러면 되겠죠. 맞아.